이치에 맞는 행동과 깨끗한 행동 이것을 돕는 보배라고 한다. 비록 집을 떠나 출가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만일 거친 말을 하거나 널 괴롭히기 좋아하며 짐승 같은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사악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논쟁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수행자는 눈뜬 사람의 설법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무지에 이끌려 수양을 쌓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수행자는 고난의 장소에 태어나고 사람의 못해에서 다른 못해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하며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이 불결한 사람은 깨끗해지기가 어렵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는 사실은 집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고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나쁜 곳에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아라. 그대들은 힘을 앞에 그런 사람을 물리치라 살겨처럼 그를 기질하여 티끌처럼 날려버려라. 그리고 사실은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는 썰겨들도 날려버려라. 빗나간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하며 나쁜 곳에 있는 그들을 날려버려라.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